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입니다. 버스 파업을 앞두고 경기도는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서울 버스노사는 요금 인상 없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사 합의 이후에도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는 요금 인상은 피했지만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면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지원한 예산을 보면 해마다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누적된 부채까지 합해 5,402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가 임금을 3.6% 인상하기로 합의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 수백억 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임금 인상률을 그 합의된, 타결된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요, 한 33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표준 운송원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65개 시내버스 회사에 뭐라고 할까, 그 외부 감사를 통해서 좀 더 투명한 경영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준공영제 이 기본, 근본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그 뭔가 체계적인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준공영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TV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